운전을 시작하는 초보 카리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전문 강사 슈리입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은요,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학원에 교육생분들이 오시면 제가 물어보는 질문 중에 꼭 하나가 있습니다. 깜빡이 끄고 정지, 잠시 정지, 스탑. 브레이크 좋아요. 훨씬 나았어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차에는 브레이크가 몇 개 있어요? 브레이크 하나요. 자, 이거 브레이크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뭘까? 이거요? 이거는 바퀴가 안 굴러. 주차 브레이크잖아. 그것도 브레이크잖아. 풋 브레이크. 이거는 밟으면 바퀴가 몇 개가 잠길까요? 네 개. 앞바퀴 두 개, 뒷바퀴 두 개. 요거는 바퀴 몇 개 잠길까요? 두 개. 뒤에만 잠기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인 거 알아요, 혹시? 아니? 이거 브레이크 아니야? 이거 스위치고, 요거. 아니, 요, 아, 요거 이거 아니고, 엔진 브레이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앞에 빨간불 들어오죠? 저게 제동등인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 등이 들어와요. 요게, 풋브레이크, 발로 밟는 풋브레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차 브레이크 있죠? 우리 차 출발시킬 때 우리 면허 딸 때 내린 거 있죠? 여기 P, 이거 보이죠? 이게 주차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들어오죠? 이게 주차 브레이크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내려지고, 이거 주차 브레이크는 기계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어요. 딱 당기면 뜨드득 하면서 올렸던 거 기억나죠? 면허 딸 때. 그게 기계식 주차 브레이크고, 이 버튼은 전자식 브레이크예요. 기계식 브레이크는 내가 직접 내려줘야 되지만, 이 전자식 브레이크는 내가 당긴 상태에서,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엑셀을 살짝 밟으면 이렇게 풀려요. 이게 전자식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게 엔진 브레이크.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는 봤는데 잘 몰라. 엔진 브레이크. 뉴스에서는 많이 들었어요. 엔진 브레이크는 이렇게 기어 L단으로 옮기시고, 여기 L단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올리시면 2단, 3단, 2단, 1단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건데, 자, 엔진 브레이크는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L단 넣고 내려서 쓰는, 적극적으로 쓰는 엔진 브레이크가 있고, 소극적으로 쓰는 엔진 브레이크가 있죠. 뭐냐면 우리가 엑셀을 밟으면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때 우리가 엑셀을 떼면 더 이상 엔진 회전수를 올리지 않고 아스팔트와 타이어에 마찰을 시켜서 엔진 회전수를 다운 시켜서 속도를 느리게 하는 이런 엔진 브레이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이따 해볼 거예요. 여기서 유턴하고 나서 엑셀을 밟았다 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좌회전 들어왔네요. 핸드 다 돌리고, 자, 엑셀 밟고 유턴을 합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확인. 자, 우리가 지금 속도를 제가 올리고 있어요. 45, 47, 48 속도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내가 엑셀을 들어볼게요. 엑셀을 떼면 자, 속도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55, 51, 49, 48. 이게 엔진 브레이크예요. 예, 소극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거 기어를 바꾸는 것도 있었죠. 자, 여기서 보면 50이 가죠. L단 넣고 적극적으로 3, 2, 1 하면 RPM 튀면서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게 엔진 브레이크예요. 적극적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소극적인 엔진 브레이크냐 적극적인 엔진 브레이크냐.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적극적인 엔진 브레이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막 빙판길이라든가 뭔가 브레이크 고장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소극적인 엔진 브레이크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앞에 차가 안전거리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막 급하게 브레이크 밟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자주 계속 밟다 보면 브레이크에 좋은 영향을 안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름에 30도가 넘는 여름에,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진로변 갈게요. 30도가 넘는 여름에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지속적으로 긴 내리막을 갈 때 지속적으로 계속 밟다 보면 페이드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스펀지처럼 푹 꺼지면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랑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써주셔야지 브레이크의 고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 보시면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관광버스가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안 들어서 사고 났다는 뉴스 보실 거예요. 그때 브레이크를 지속적으로 계속 밟다 보면 아스팔트에 뜨거운 열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기포가 생기면 100% 현상도 생기고, 이렇게 여러분, 자, 보시면은
앞차들 보면은 앞차하고 안전거리 없으면 브레이크 계속 지속적으로 밟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차들이 좀 있습니다. 저러면은 브레이크 소모품 주기도 짧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브레이크를 좀 오래 쓰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엔진 브레이크를 딱 쓰면 오셔 브레이크 밟고 있죠? 안 밟아도 된단 말이에요. 안전거리가 충분하면. 예. 그러면 나는 엑셀만 떼고, 그 다음에, 자, 브레이크를 이제 쓰는 겁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하고, 자, 깜빡이 끄고, 여기는 직진금지죠. 자,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 돌고 있죠? 그럼 교통 흐름에 방해 안 받으니까, 뭐, 일성제가 원칙이긴 하지만, 뭐, 일성제 안 해도 됩니다. 자, 손 바꿔주고, 2차로 들어갈게요. 우회전은 우측 끝차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은, 예, 2차로로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 빨간불이에요. 나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바로 탁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엑셀만 떼는 거예요. 슥 엑셀 뗐어요. 그럼 느려지죠. 속도 뚝뚝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지금 제가 브레이크 전혀 안 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팽 달려서 탁 브레이크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유 있게 쓰시면은 내 차의 소모품 주기도 길어지고 교체 주기도 길어지니까 좋겠죠. 자, 오늘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브레이크가 몇 개냐 물어보면 저 선생님 영상 봤습니다. 브레이크 3개입니다. 풋브레이크,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 적극적인 엔진 브레이크, 소극적인 엔진 브레이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운전을 하신다라면 좀 더 안전하고 사고 안 나는 운전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다른 교육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